안녕하십니까. 5분 신앙칼럼 호크마TV 심승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칼럼 주제는 부흥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부흥이라는 말은 꼭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종종 쓰입니다. 일반 용어로 볼때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 용성하게 된다는 뜻이 있으므로 누구나 좋아할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쇠퇴하였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교회든 처음 개척하여 시작되는 것이므로 사람 없이 미약하게 시작하되 점점 창대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므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심령이 부흥됩니다. 심령이 부흥된다는 말은 마음이 새롭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바뀌되 지혜롭게, 선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불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아주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을 하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자존감이 살아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심령의 부흥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드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좋은 마음을 불같이 넣어주셔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기독교인 한 사람의 선한 능력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의견이 나라를 쇠퇴하게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본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이 들어와 있다든가 혹 악한 어떤 것이 들어와 있다면 일이 지혜롭게 되기보다는 해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 부흥은 성도들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그 마음에 꽉 차도록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입니다. 정말 한 심령이 부흥이 된다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개인이 소속되어서 다니는 그 교회까지 크게 변화가 되어지고 또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 한 나라를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심령을 부흥시키는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쓰임받고 곳곳을 새롭게 하고 곳곳을 부흥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